고작 10cm 때문에 음식점과 카페, 옷가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인데요. 이들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 시민들과 상인들, 춘천시가 힘을 모았습니다.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체장애 2급인 박영림 씨. 두 손으로 바퀴를 굴리며 춘천 명동 거리로 나왔습니다. 쇼핑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싶지만 들어갈 수 있는 상점이 많지 않습니다. 휠체어로 올라가려면 경사로가 필요한데 대부분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. 박 씨는 유리창으로만 상점을 둘러볼 뿐 입구에선 휠체어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고작 10cm의 턱입니다. 하지만 휠체어를 탄 사람들에게는 입장 불가 표시와 같습니다. 경사로가 설치돼 있어도 쉽지 않습니다. 경사가 심하면 힘주어 바퀴를 돌려도 혼자서는 올라가지 못해 도움이 필요합니다. 한 상점은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해놓고 다른 장애물로 막아놨습니다. 사실 편의시설 잘 되어 있는 곳을 다니게 되지 이런 명동 상가 이런 데는 거의 안 나오게 되죠. 휠체어 타신 분들은 아예 접근조차가 안 되기 때문에 쇼핑을 할 엄두는 못 내는 곳이기도 합니다. 이처럼 장벽에 가로막힌 사람들을 위해 춘천시와 시민들이 나섰습니다. 장벽 없는 도시를 꿈꾸며 사회봉사단체에서는 기부금 2천만 원을 모았고 춘천시는 명동 상가에 경사로를 설치하기로 한 겁니다. 명동 상인들도 협약에 참여해 뜻을 함께했습니다. 춘천시는 올해 명동 상가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풍물시장과 주요 관광지까지 경사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. 1cm 턱도 그분들한테는 절벽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경사로를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좀 자유롭게 쇼핑을 하던 문화생활을 즐기던 두 바퀴의 손님들은 오늘도 10cm의 높은 장벽 대신 자신을 반겨줄 경사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.